자, 이 작품을 딱 보니까 마돈나라고 나와 있는데요. 여성의 초상인데 그래서 굉장히 뇌세적으로 보여요. 네, 굉장히 뇌세적이고 네. 또그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뭉크의 친구, 친밀한 친구 4명과 모두 연애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고, 뭉크의 친구 폴란드 시인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돼요. 이 여인이요? 네, 그래서 아. 자식도 2명을 낳는데, 네. 불행하게도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에, 네. 뭉크하고도 관계는 지속이 됐었고요.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또 다른 애인과의 또 연애 관계가 있었어요.